자, 이제 스페셜 특강에서요, 어휘를 다루는 마지막 강좌인 17강입니다. 이번 시간에 어휘 다루고, 다음 시간에 이 독해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서에서 다루는 단어와 독해는 다 보게 돼요. 그럼 마지막 시간 좀 달려볼까요? 어휘에서.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건요, Unit 2 and 4이지만, 이 1, 3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보험이라는 것이 증권을 할 때는 이 단어만 나오고, 해약이나 해지를 할 때는 이 단어만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뭉뚱그려서 같은 용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걸 최대한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볼 건데, 그래도 조금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 게리직 단어장에 보시면 단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제에 맞는 것만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보장하다 이런 단어는 여기에 싹 있지만, 방어하다 이런 단어는 여기 없거든요. 왜냐면 일반 단어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다 끝내고 이걸로 정리를 한 다음에 게리직 단어장 그래도 한 번은 꼭 읽어보세요. 까먹기 전에. 아시겠죠? 자, 갑니다. 보험 증권에 관한 용어들 보겠습니다. 보험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증권에서 보험 기간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그 보험 기간은 정확하게 term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term 하면 계약서상에 딱 적혀 있지만, 그거 말고도 기간을 뜻할 수 있는 단어가 많이 있고, 우리가 일반 지문에 포함해서 섞여서 나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어들도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냥 during이라고 써서, 그죠? during이라고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period of time에서 어떤 기간이라고 해서 여기에 뭐 coverage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period of coverage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로 쓸수 있죠. duration이라고 하면 원래 내구성이라고 일반 용어에서 사용을 해요. 지속 가능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속성, 지속 가능 시간이다 보니까 보험 기간을 나타낼 때 이렇게 패러프레이징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term이라는 것을. 자, 계약 조건을 얘기할 때요. 계약 조건 명시할 때 계약서상에는 terms 아니면 conditions 혹은 terms and conditions 이렇게 같이 쓰여져 있어요. 이게 계약 조건인데, 이렇게 말고도 조건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if 만약에 뭐뭐 하다면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죠. 어쨌든 정식 용어는 terms, conditions가 일반적이고요. 조건 중에서도 예외 조항이 있다 하면 exclusions예요. 물론 exclusions 말고 limitations and exclusions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럴 때 exclude나 exclusion이라는 단어만 확인하시면 예외 조항이다라는 거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조건이라고 해서 조건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 규정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 규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뭐가 있나? regulations, guidelines 정도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이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 계약서상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때 또 할게요. 아무튼 규정에 관한 단어 regulation, guidelines 있고요. 그리고 관할에 관한 얘기도 있어요. 그 관할에 관한 게 뭐냐면 이 법령에 따라 이렇게 설명할 때입니다. 이 어디에서 하던 간에 국내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국내 법령을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표현을 할때 jurisdiction이라는 말 혹은 law 이런 부분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색깔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상품에 관한 용어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보험 상품에 관해서 제일 많이 나올 만한 게 뭐예요? 생명보험이죠? 제일 흔한 거. 그 중에서도 생명보험이라고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가입돼 있는 거. 전체, 영구, 종신, 평생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하느냐? whole life나 entire life 혹은 permanent, 영구적인이죠? 아니면 lifelong이라고 표현해서 뒤에 coverage나 insurance나 policy 같은 거 같이 쓰면, 그러면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생명보험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일반적인 생명보험은 이렇고요. 우리가 나중에 독해에서 다루겠지만 assurance라는 용어도 있어요. 그죠? 요것도 종신보험을 뜻하는 용어인데 그건 걔 나올 때 합니다. 자, 일시에 단기에 이런 거 있죠. 전체를 보장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내용의 경우에 term이라고만 쓰거나 short term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term이라는 말이 보험 기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용어라는 뜻도 있고요. 그죠? 자, 이 보험 기간을 나타낼 때 term만 쓰여져 있으면 이 term은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언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term이라고 하면 아, 기간을 나타내는 거고 언제까지구나. 그러면 요 기간 동안이니까 단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랑은 반대인 걸로. temporary, 일시적인, specific period 하면 특정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단기 나타낼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저렴하다라는 표현 봅시다. 이 저렴하다라는 표현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쓰는 게 cheap이에요. 싸다. 그런데 그거는 마트에서 혹은 시장에 가서 물건 집을 때 싸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얘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약간 싸구려 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킨이라는 단어도 종종 나옵니다. 이것도 싸구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용어를 계약서 상에 언급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업무 영어를 하고 있는데 업무 상황에서 이런 걸 잘 쓰진 않죠. 계약을 하는데 계약 조건이 나한테 싸구려다 이런 얘기는 표현하지 않겠죠.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다 혹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것으로 좀 교양 있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어들 저렴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affordable 혹은 cost effective 제일 잘 어울리죠? 자, 좀 교양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low in price 하면 가격이 저렴하다. moderate는 humble처럼 이렇게 적정한 혹은 좀 낮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비싸지 않다라고 해서 inexpensive 혹은 less expensive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건 잘 쓰지 않고요. 이거는 아예 의미 자체가 좀 너무 낮추는 말이라서 우리가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썼어요. 왜냐면 속어로 보거든요. 킨을 이 사전에 검색해보시면 그렇게 안 나와요. 킨이 싸구려라는 의미는 저 밑에, 맨 밑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건 제가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서. 괜히 외우다가 머리만 아프잖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보험 증권에 관한 용어 중에서 보험 혜택을 뜻할 때 뭐라고 하느냐? benefit이라고요. benefit. 그래서 보험 혜택이라고 하고요. 가끔 가다가 보험금을 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동사는 pay out이지만 보험금 이렇게 할 땐 benefit이라고 사용해요. 그래서 benefi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수혜자, benefit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beneficiary, 수익자라고 해도 괜찮죠. 자, 사망 시에 어쩌고저쩌고 할 때 있어요. 사망 시, death라고 해도 되지만 pass away라고 해서 돌아가시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demise나 decease도 전부 저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돌려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위험에 관한 거 risk죠 뭐. risk를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같은 위험이라도 peril, hazard 혹은 danger라는 표현으로 위험이라는 동의어로 사용할 수도 있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다음에 요소죠. 이 보호할 수 있는 요소들 혹은 구성 항목 요소들 이런 것들을 뜻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component 구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requisite라고 하잖아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 necessary예요. 그래서 필수 요소를 나타낼 때 여기 씁니다. 그래서 얘가 밑에도 똑같이 제가 넣어놨는데 어디 있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요소들을 얘기할 때 그 구성 요소를 얘기할 때 쓰여져 있으면 필수 구성 요소로 뭐뭐를 보장하고 나머지는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필수 보장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다 표현할 때 그냥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집어넣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세요. 자, 요소를 얘기할 때 얘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구성품이라는 의미로 요소라는 단어들 집어넣었어요. 이거 같이 봐주세요. 그다음에 적립식 보험이 있죠. 현금이 적립된 거. 그럴 때 build cash value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다음에 적정한, 적당한 수익률이 있다. 적당한 현금 흐름이 있다. 아니면 적정한 가격이다. 이런 것들 표현할 때 적당하다. 알맞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죠? 자, 여기 있어요. suitable, make sense, suit, fit, adequate, appropriate, moderate. 이런 것들 쓰면 전부 다 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함이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필수 보장 사항에서요. 필수 보험 있어요. 운전자 보험 같은 거 설명할 때 mandatory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mandatory 필수 보장 조항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라고요? 옵션이에요. 그래서 옵셔널 조항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옵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andatory와 옵션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필수 보장과 옵션 선택 사항이 있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 mandatory 대신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requisite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있고요. 나머지는 필수의 중요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택 보장, 필수 보장과 선택 보장 했고요. 그냥 보장의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참고로 요런 애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우리 본문에서 보고 왔습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보험증권에 어떤 항목이나 보장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때 포함하다라는 동사 필요하죠. include 제일 많이 쓰는데요. 그거 말고도 contain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상자 안에다 물건을 놓고 보낼 때, 이 우편물을 보낼 때 썼던 바로 그 contain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포함하다이고요. hold도 그때 사용을 했죠. 아니면 have, 갖고 있다. 어떤 보험이 갖고 있다. in, 어디 어디에 이렇게 해서 분열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나머지 comprehend, hand, embrace, cover, implicate 전부 다 어떤 조항이나 어떤 사항을 포함한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외도 봐야죠. exclusions나 limitation에서 우리가 이미 보고 왔지만 동사로 표현할 땐 이렇게 가는 게요. exclude나 exception 혹은 요거 면제라는 뜻에서 왔겠죠. 그죠? exemption 아니면 이렇게 limit 사용을 해서 제외하다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파란색이죠. 왜냐하면 지문을 한 10개 중에 9개 정도는 확실하게 얘만 사용을 해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지출 봅니다. 돈이 지출이 됐어요. 일단 expense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이게 펜스라는 게 이 영국 쪽에서 많이 발달한 게 이 보험과 뭐 동인도제도 이런 것도 역사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무튼 그쪽에서 많이 발달한 거라서 거기에 화폐 단어 단위잖아요. 펜스, 그렇죠? 동전입니다. 이게 x 밖으로 나가요. 내 주머니에 있던 동전이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돈 쓴다는 의미로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expense 혹은 expenditure 그래서 명사로 쓰거나 disbursement 여러 번 설명드렸죠. 아니면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cost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자,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된다고 하거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거나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주기적이라는 말은 periodically를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를 표현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많이 알아요. 뭐 regular도 정기적으로라고 해서 우리 보통 우편 나갈 때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나간다고 regular하고 매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알고 있겠지만 이 계약서 상에서 어떤 기간을 이렇게 딱 정해주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라고 하는 건 period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periodically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아니면 주기니까 순환 주기가 한번 돌아온다라는 뜻으로 cycle을 써서 cyclic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기 적금을 표현할 때 fixed deposit 이런 표현 썼잖아요. fixed 고정된 거예요. 날짜가 딱 고정이 돼 있어서 날짜가 돌아올 때마다 입금을 해야 되죠. 이런 표현으로서 fixed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fixed period나 fixed term이라고 해도 주기를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라는 표현 regularly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나왔을 때 외우지 않으면 모르는 용어라서 그냥 써놨어요.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보통 보장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고요. Disaster, 요거 의미 어원 제가 설명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지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Aster가 뭐라고요? 별. This는요? 반대.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 신에 반하면 우리가 받는 벌이다. 이렇게 인간들이 와서 재해를 disaster라고 했었죠. 자, 증권에 관한 거 조금 더 보겠습니다. 노란 글자 많아요. 중요합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라는 것, 즉 안내문을 우리가 지문으로 보게 될 때 약관 안내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And mentioned, 말됐어요. Outline, 개요가 돼 있어요. State, 언급돼 있어요. List, 나열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약과 어떤 조항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하다, 배상하다라는 표현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 중에서 혹시 모르는 거 있는지 지금 체크하세요. indemnify 하면 보장하다예요. 이 보장하는 걸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전부 다 전치사 뭘 썼게요?
indemnify for, reimburse for, pay for, make up for. 그리고 저쪽에 make reparation for. 전부 다 for 쓰죠. 왜냐면 for이 뭘 갖고 있다고요? 목적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장하다, 보상하다, 배상하다 다음에 for를 주로 쓰는 거예요. 뭐에 대한 배상을 한다 이런 의미로요. 그래서 for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동사만 보면 되겠죠? indemnify, reimburse, pay도 pay for damage 부분이 나오면 이 손해에 대한 지불을 하다 하니까 보상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make up 하면 완전하게 만들어주다라는 표현입니다. 완전하다는 얘기는 원래의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럼 이게 손상이 일어나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떨어져 있겠죠. 이걸 가격으로 보상을 해서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하다, 보상하다, 배상하다가 make up for도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손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자, redemption이나 compensate나 recompense나 remedy 이거 치료법이라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료해 주는 거. 원래 상태를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회복하다. redress도 다시 옷 입는 거죠. 그래서 redress도 회복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make reparation for 이것도 원래 상태로 만들어 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배상하다입니다. 용어가 어렵고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험 용어 하실 때 꼭 모르는 단어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다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험을 신청하다 할 때 클레임만 쓰지 않죠. 파일이랑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File a claim. 이거는 공식 요청을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이 파일 대신에 프로세스 같은 용어를 써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어려운 경우가 아니죠. 그리고 보통 관용 표현으로 파일러 클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정리합시다. 자, 만약에 지급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지급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딱 적혀 있는 편지에는 non-payment나 refusal of pay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부인한다라고 해서 denial 같은 표현도 쓸 수가 있겠죠. deny에서 왔습니다. denial.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절이나 거부인데 지급 거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얘네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이제 갱신에 대한 표현을 좀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어휘를 볼 때 가입과 해지에 관한 건 다 보고 갱신에 관한 건 17강으로 넘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갱신에 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증권의 계약을 연장한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쓰이고 이 증권 부분을 보면 조금 더 이 어휘가 좀 연관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왔어요. 자, 보험 갱신에 관한 것들. 갱신하다는 renew죠. renew 제일 많이 씁니다. 그거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뭐 많이 쓴다고 할 수도 없어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업데이트가 좀 쓰이죠. 그리고 extend는 연장하다요. 기간을 연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혹은 보장 내용을 연장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보장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내용을 연장한다라고 하면 재가입 혹은 갱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혁신하다라는 표현도 갱신하다에 쓰이죠. 우리가 지금 우편에서도 보험을 다루는데 그때 했던 표현들입니다. 갱신될 예정입니다라는 동사 표현할 때 be set to renew나 be up for renewal에서 뭐말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예전에 이제 이게 왜 갱신될 예정을 나타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그 얘기를 드리면 셋은 뭐뭐할 준비가 되어 있다. sit 앉아있다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to 뭐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자세를 취했다. 이런 의미로 쓰거든요. be set to가 그래서 갱신될 준비가 됐다라는 상태를 나타내주고요. be up for은요. up은 완성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for은 목적이죠. 그래서 뭐뭐를 하기 위해서 완성이 되어 가는 단계예요. 즉 기간 보장 기간이 있고 for renewal 하기 위해서 그 기간까지 계속 지금 완수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be up for renewal 이렇게 표현해도 갱신될 예정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보험 갱신해서 해서 policy renewal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동 갱신이다 할 때 자동으로를 automatic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동이체를 나타낼 때 다이렉트 데빗이라던가 뭐 오토매틱 페이먼트라던가 이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자동의 의미하고 계약을 갱신한다라는 그 자동 갱신의 의미하고 뉘앙스가 좀 다르죠. 자동 납부에 쓰는 거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자동 갱신은 automatic renewal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갱신 통지에 대해서 통지는 notice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상품 서비스에 대한 것들 중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본문에 나왔을 때 뉘앙스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 단어는 이제 다 봤습니다. 그럼 나머진 뭐냐면 상품 설명에 관한 글이 나올 때 이걸 뭐라고 해석할까? 이거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상품 설명에 관한 것들은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보험 그 교재에도 보면 괄호치고 영어로 좀 나와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신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래도 영어 지문에서 나올 가능성이 그나마 좀 높다라고 보는 것들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은 당연히 life insurance겠죠. 그리고 종신보험에서 assurance라고 사용을 하거나 앞에서 봤었던 전체의 평생의 이란 단어 있죠. 그것들을 쓰고 다음에 life insurance 이렇게 사용하거나 insurance 써주면 그러면 바로 종신보험 되는 거예요. 자, 양로보험과 종신보험의 다른 거, 그러니까 약간의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endowment insurance 이런 부분이 이제 양로보험 혹은 종신보험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주택융자를 하는 그 보험, 주택융자 보험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제 영어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어 표현이 정확하게는 요 정도, 아니면 여러분 교재에서 다루는 상품명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보험 정도로 보면 되고요. Endowment 모기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기지는 대출이란 뜻이죠. Endowment는 기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집을 주고 돈을 받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endowment 모기지라고 불러요. 자, 연금 나올 확률이 그래도 좀 높습니다. 라이프 인슈런스 말고는 연금이죠 뭐. 자, annuity하고 pension 둘 다 연금이란 뜻이에요. 근데 차이가 약간 있었죠. 뉘앙스가 개인이 가입하는 거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하는 거 이렇게 상품성의 차이는 있었어요. 자, 은퇴보험 얘기할 때 retirement insurance라고 하고요. 주택연금 얘기할 때 Equity Release Scheme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이란 글자도 없고 연금이란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상품명 보실 때 그래서 한 번은 보자 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Equity는 증권을 얘기하죠. 특히나 주식을 얘기합니다. Release는요, 방출하는 거죠. 방출하는 거. Scheme은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그런데 주택연금의 제도,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제도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특성이 거의 같아서 이렇게 암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이 이걸 증권처럼 발행을 해서 내 집을 증권처럼 발행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평생 유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획상.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자, 대인됨을 나타내는 단어요. third party예요. party는 측면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나타내는데요. third니까 나하고 너 빼고 나머지라고 해서 제3자, third party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해라는 단어가 injury예요. 손해는 damage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자, injury insurance 상해보험이고요. 손해보장 혹은 손실보장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까 그 배상하다 indemnify 있죠. 그 indemnify의 명사 형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indemnity insurance 하면 손해보상이라는 단어가 되거나 아니면 손해, 손실보장, 보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할 때요. compensation, 신체장애 나타날 때 disability라는 단어 씁니다. 상품 나가니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그래도 좀 헷갈리지 않게 오면 후루룩 후루룩 이렇게 내가 아는 지식 정보랑 좀 보험에서 공부한 거랑 영어 단어랑 연결이 되실 거라서 네, 그 좀 편리하려고 보는 거죠. 뭐 복잡하려고 본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실업급여 나타내는 단어예요. Unemployment Benefit. Benefit이 뭐예요?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금을 내가 탔어요. 그러면 그걸 Benefit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실업이 일어났어요. Unemployment. 그때 타는 보험금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Unemployment Benefit이라고 하면 실업급여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담보대출 뭐 이런 거 봅시다. 담보는요, collateral 이라는 단어고요. 보험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collateral loan 이란 단어가 있고요. 대출할 때는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보증인을 sponsor라고 부르고요. 보증하다 라는 동사 guarantee 많이 씁니다. 보증하다 하고 보장하다 하고 다르죠, 여러분. 잘 쓰셔야 돼요. 보장 차원에서는 이제 뭐 다루다 커버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배상하다라는 뜻으로 갖다가 indemnify 같은 거 갖다 쓸 수도 있죠.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그 앞뒤 단어 포함해서 문장을 읽으시면 그때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여기서 정리를 하셔도 한 번 정도는 꼭 이 문장들을 읽어보면서 그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응급상황 발생할 때 emergency라는 단어 있겠죠? 계획을 세우다, 뭐뭐에 대해 대비하다 할 때 set up 쓰면 됩니다. 그래서 set up a plan for 뭐 injury 하면은 손해에 대한 혹은 뭐 다칠 것에 대한 보장을 대비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et up a plan이라고 하면 인생 계획을 세우다. 이거 홍보 문구에 많이 들어가죠. 대화문에서, 대화체에서 당신에 대한 미래를 보장하려면 아니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뭐 이런 상품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런 구문들 나올 수 있을 때 set up a plan이라는 거 등장할 거예요. 과세 소득에 관한 얘기 가끔 나오죠. taxable income이라고 하면 자, 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세 소득 자체를 taxable income이라고 불러요. 소득 흐름 이거 의외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상품 설명을 할 때 장점을 얘기를 할 때 이걸 갖고 있으면 당신의 이제 뭐 연금 같은 거 설명할 때요. 여기 가입해서 얼마간 납부를 하시면 나머지 생애 동안 실질적으로 당신의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기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는 걸 소득 흐름 혹은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stream of income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expressions 봅시다. 여기서 봤던 것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동사에서 이제 문장 내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be insured, 보장받는 거죠. 어디 어디에 대해 보장받다 할 때 be insured나 coverage 혹은 have coverage나 be covered for 아니면 be covered against도 돼요. 왜냐하면 for은 목적을 나타내니까 뭐뭐에 대한 그 어떤 상품이나 어떤 상태에 대한 보장을 받다고요. against는 얘가 나타날 것 같아서 이거에 대비하는 반대 개념으로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for이나 against나 목적은 같아요. 왜냐하면 fire를 예시를 들어보면 화재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화재에 대한 보험을 들었다. 화재에 대항하는 보험을 들었다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under 뭐뭐 하에죠. 화재 위험에 포함하는 그 하에 있는 보험을 들었다 해서 for, against, under 다 써도 괜찮습니다. 자, 계약 조건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등장하면 아, 이 글은 계약 조건에 관한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outlined, specified, under, mentioned, stated, listed in policy, on basis 이렇게 표현을 하면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indemnify, be governed by, 뭐뭐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뭐뭐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라는 얘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보험 보장 내용이 돌아간다. 이런 의미로 해주는 거고요. be subject to 하면 뭐뭐의 대상입니다. 라는 얘기죠. 어떤 보험을 적용하는 대상이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화체에도 나올 수 있고 독해에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구문들을 보시면 아, 계약 내용에 관한 글이다 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갱신하다예요. renew, be a for 아니면 be set to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여의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고 나서 암기하시고 아 제가 마지막이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하고 나서 한 번씩 꼭 요 게리직 단어 여기에 쓰여져 있지 않은 일반 단어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 번은 꼭 읽어주시기로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어휘편은 마치겠습니다. 복습 한번 꼭 하시고 꼭 어휘 문제는 다 맞추시길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 한 강의 남았죠. 독해에서 또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